오늘 4256 어떤 간증 주제는 마귀 사탄과 영적 싸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성경 속 인물들은 다 고난들을 많이 당해요. 뭐 자기가 죄 없이 고난 당하기도 하고 자기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고난 중에서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영적으로 무디고 우둔하여서 전혀 알지 못하고 당하고 있는 매우 위급한 상태에 마귀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마귀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요즘도 그 이단의 뭐 이응자로 시작되는 이단도 있고 유명한 큰 거대 이단 파죠, 지파죠. 그리고 또 시옷으로 시작되는 거대 이단이 끊임없이 나를 회유하고 뭐 메시지를 보내고 뭐 다 많이 유혹하고 회유하고 많이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이 세상 살다가 부르시면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참 영광을 돌리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이단의 종이 되고 이단과 손을 잡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단 처음부터 만나지 않고 이단 말은 들을 필요도 없죠. 이단 자체가 성경을 그럴싸하게 각색해가지고 자기 필요한 부분만 붙여서 성도들을 깨서 일단은 드린 다음에 신문에 보도된 모든 것들 보면은 전부 재산을 다 뺏고 가정이 파탄되고 세뇌당해서 이상하게 인간이 피폐되고 그렇게 파탄되는 모습들을 신문에 보도돼서 가정이 파괴되고 뭐 참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비극으로 끝나는 모습을 자주 신문지상에 노출되고 있죠. 그 하나님은 그렇게 가정을 따뜻하게 서로 사랑하고 네 아내와 네 자식을 사랑하라. 네 지아비를 또 섬기라. 그렇게 가르치지. 그게 뿔뿔이 헤어져서 다른 뭐 피가름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시켜서 남자 여자하고 성적인 그런 교합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용서치 못할 일들을 많이 이단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지금도 하나님 일을 하는 종한테다가 수시로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넘어갈 일도 없지만은 전도를 하려면은 믿지 않는 사람을 해야지 주의 종을 흔들어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성도들의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 사탄과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해요. 그래서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거짓말하거나 죄를 지으면은 마귀가 그냥 들어와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능력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가 없이 정직하고 발라야지 그 능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짓거나 살인을 하거나 음란하거나 악에 가담하거나 이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떨어지고 자기는 불안에 떨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먼저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의로워야 돼요. 의롭지 않고 남의 함정 빠진 데 같이 모함하고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이렇게 줏대 없이 이득을 찾아서 하는 사람한테는 전신갑주
를 입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부터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성실하고 정직해야 되고 또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돼요. 아내가 있는 부인을 건드리거나 남편이 있는 남자를 건드리거나 도덕적으로 그건 아니죠. 요즘 얼마나 세상이 말세지만에 참 어려운 땅에 떨어지고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도덕이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또 성실하고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늘 긴밀하고 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힘을 이어받을 수 있고 전신갑주를 역할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과 내가 소원하고 별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정말 있나 없나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서로 화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력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속으로 흔들리죠. 어제는 뭐 절이 갔다고 오늘은 뭐 천주교 갔다고 또 내일은 또 기독교 절이 교회 갔다 막 뭐 원불교로 갔다가 막 사방 이단으로 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방팔방으로 신이라시는 다 부르면서 뭐 대여섯 가지 신은 좋다고 그냥 하는 건 신은 다 불러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창조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유일한 신이시죠. 그래서 세상 잡신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쪼무레기들입니다. 크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도우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 나는 다음에 천국에 내 집이 있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지옥으로 갈라나 이랬다 저랬다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이러면은 그 사람한테서 마귀 사탄과 대적할 에너지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강력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지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많은 성경 속에 말씀들이 다른 건 다 방어용이지만 오직 마귀 사탄을 죽일 때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귀 사탄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늘 귀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읽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간증을 4,000개가 넘도록 4, 2, 5, 6번을 하고 또 설교문은 3,700번이 지금 다 넘어가고 있어요. 3,700번이 넘는 설교문을 갖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니까 날마다 새로운 설교문을 써야 되겠죠. 3,000개가 넘는 설교문을 갖고 있고 성경은 100번을 읽고 난 다음부터는 새질 않았어요. 우리가 밥을 먹듯이 성경은 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문 쓸 때 성경 본문을 이렇게 다 그대로 한 장이면 한 장을 다 필서로 적고 그다음 그것을 설교 내용을 다 적고 주석 다 살펴서 그러니까 이 나이 먹도록 계속 신학 공부를 계속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늘 하나님 말씀을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가족들하고도 설교문을 작성해야 되니까 언제나 성경을 놓지 않죠. 성경과 주석과 또 하루에 7-8시간을 기도하고 2차례 산기도를 하고 하루에 우리 온 가족과 아침 기도, 낮 예배, 저녁 또 기도 또 산기도 아침 저녁으로 해서 5차례 나는 기도를 하고 우리 가족은 2차례 해요. 낮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저녁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인도해야 되고
참 우리 이제 딸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지만 하나님이 또 부르셔서 할 수 없이 또 신학을 해서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모세고 주님 내가 지금 50이 넘은 나이에 내가 세상 공부를 다 끝냈는데 왜 신학을 하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제 다 기억력도 없고 성경을 읽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런데 이 나이에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이제 그랬더니 그러면 너 딸도 신학을 시켜서 너랑 너를 돕게 해라.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질병으로 치시니까 신학을 하는 동안 나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이제 신학을 하게 돼서 전도사인데 참 너는 모세고 네 딸은 아론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 본래 온 주제하고는 뭐 다른 데로 삼천포로 빠졌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검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귀 사탄과 공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은 지금 요즘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유행인데 뭐 이거 하기 전에도 먼저 두 가지 예를 드린다면은 한 20년 전쯤 됐어요. 강원도 펜션에서 14명이 인터넷으로 정신 조종을 당해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강원도 펜션하고 부산에 넘은 펜션으로 모여가지고 14명이 남자 둘에 여자 하나씩 해서 다 펜션에서 연탄가스를 틀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경찰이 그때 당시 내가 끊임없이 그 뭐 기업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서 정신 조종해서 자살로 죽인데 그건 살인이다. 그런 말을 계속 끊임없이 올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올리라고 하셔요.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자기 우울증으로 죽었다 어쩌다 뭐 다른 맨날 그런 식으로 발표되더니 그때는 처음으로 그것은 발표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14명이 3명씩 똑같이 여자 한 명에 남자 둘씩 해서 펜션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연탄가스로 14명이 죽었는데 펜션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연탄가스로 똑같이 여자 하나에 남자 둘씩 편을 갈라서 다 그런 식으로 부산에서도 남자 둘에 여자 하나 펜션에서 연탄가스로 죽고 근데 그들은 전혀 안 적이 없는데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그 연락받고 한 군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처음으로 아는 사이인데 모여서 다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인터넷이라든지 이 TV 매체라든지 뭐 모든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정신을 조종해서 그 불특정 다수들이 뭐 이 돈에서도 이번에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그것을 뒤에 영적인 부분으로 들여다보면은 마귀 사탄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게. 전국적으로 다 모여서 그 시간대 거기에 오해서 뒤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만약에 이걸 들통이 날 경우 우리 청계가 해서, 그 범인을 내세웠어요. 그런데 경찰이 마지막 수사를 하면서 이것은 정신조종으로 불특정 다수를 인터넷으로 다 모이게 하여서 죽인 것이다.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 담당 경찰은 뭐라고 마지막에 말하고 있느냐면 자기가 보기에는 이 범인이라고 말한 건 순순히 다 자백을 했는데 전국 각지에서 인터넷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강원도 뭐 펜션에 모여서 부탄가스로 이렇게 죽게 만들 만한 위인이 못 됐다는 거예요. 범인은 굉장히 평범하고 너무 평범하고 그런 위인이 전혀 아니었다. 그럼 내가 지금 그때까지 계속 주장했던 뭐 사탄이 뭐 기업 사탄이 정신을 조종해서 자기가 들통 날 것 같으면 다른 제3자를 전혀 관계없는 3자를 갖다 내세워서 범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회에 많은 불안과 어려움을 주고 뭐 갑작스럽게
예, 멀쩡하게 지나간 사람 칼을 찌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신조정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강원도 패션 14명의 사건이 마귀 사탄 짓이에요, 그게. 그래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강하게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건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모 아파트에서 다섯 명의 주부가 전부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가는 이게 정신조종을 당해서 투신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는. 그리고 이 사람들, 주부들 다섯 명 중에서 한 사람도 자살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범인으로 지목된 남자 모 대학교 심리학과 남자 초교가 모든 경찰과 방송이 다 거의 보도됐던 내용이에요.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고 보도 TV에 다 보도됐던 내용인데 모 방송국하고 같이 짜고 이제 그 사람을 미행하고 갖다 카메라 들이대면서 그 사람을 찍기 위해서 잠복근무를 하고 있는데 12시간 넘으니까 그 남자 조교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맨하고 이제 TV하고 그 이제 형사랑 같이 미행을 하는데 그 사람이 도로로 한 도로에 나오더니 갑작스럽게 도로 길 가다 도로 한 군데 가만히 서 있다가 하늘을 허공을 쳐다보더니 갑작스럽게 도로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리는 차 속에 죽으니까 아 범인이 자기 앞에서 그냥 차에 치여서 죽어버리니까 이 사건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너무 허망하니까 방송국에서 밤에 촬영하던 적외선 카메라를 돌리니까 적외선 카메라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어디서 둔탁한 핸드폰 소리가 나는데 둔탁한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서 적외선이 그쪽으로 도는데 그 둔탁한 소리 음향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적외선을 보니까 그 근방에 전봇대 뒤에서 서 있는 여자 조교가 그 신호를 넣으니까 그 신호를 받고 바로 뛰어들어가서 그 남자 조교가 달리는 차 속에 빠져 뛰어들어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바로 이 남자 조교를 살인자로서 여자 조교를 구속시켰어요. 근데 그 여자 이것은 TV에 방송됐던 내용인데 여자 조교를 구속시키는데 이제 여자 조교가 범인이 된 거죠. 그리고 순순히 다 그렇게 자백을 잘해요. 자기 엄마 놔두고 외국 갔다 왔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가 분해서 했다. 그리고 자기가 다 뒤집었어요. 대부분 사탄한테 매수당하거나 조종당한 사람들 다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아주 순수하게 다 자백을 해요. 그래가지고 감방에 넣어놨는데 그 사람이 그 여자 조교도 CC 카메라에 다 찍힌 상태에서 그 감옥에 들어있는 여자 죄수 여자 수감자한테서 목이 졸려 죽은 것이 CCTV로 그냥 보여요. 그대로 언론에서 그 방송에서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그 사건은 종결되는 거죠. 다섯 명 주부가 죽고 거기에 자기 친정 엄마가 뭐 죽었다 그러고 이 조교 둘이가 죽는 일곱 여덟 명의 살인 사건인데 거의 그런 식으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가인에게 살해당한 동생 아로노피가 땅 속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호소한다. 그리고 무너진 성이 말한다는 거예요. 외친다. 그리고 나도 또 어느 날 우리 이제 딸한테 다 이제 학원을 차려주고 뭐 3500 상가의 지하주차장 상인들 전문 지하주차장으로 내가 차를 타고 내려가려 하는데 꾸겨진 집차가 한 대가 딱 그 입구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집차는 내 차를 노리고 있다. 일부러 해서 다음에 접촉사고 나면 저걸 다 뒤집어 씌우려고 저렇게 원수가 저려놨다 그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하주차장을 안 하고 오개 주차장에 다 차를 세운 적이 있어요. 근데 내 차에만 엄청난 강력 본드를 붙여놨더라고요. 상가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 경비나 모든 관리소에서는 내 차가 우리 딸을 치러나른다는 걸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매수당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래서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그 입시하고니까 밤늦게 끝나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갔다 무전기를 하나 든 한 30대 초반의 남자가 우리를 엘리베이터를 저거 보면서 뭐 무전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엘리베이터에 도착했다고 무전기를 치고 있다 위에다가. 그래서 우린 딸하고 내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얼른 차 안에 올라타자마자 문을 잠그고 시동 걸라니까 잠시 후에 시간차 공격이 있으니까 기다리라. 그런데 보통 때는 지하 주차장이 공기도 나쁘고 뭐 불안하고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출발해서 나오는 것이 상책이죠. 뭐든 거기서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근데 그날은 우리 딸도 엄마 조금 쉬었다가 그러고 나도 그 말 딱 듣고 가만히 있는데 잠시 후 시간차 공격이 있다는 소리가 무슨 소린가?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철저하게 찌그러진 차가 카레이스를 하는 것처럼 그 좁은 지하 그 주차장 출입을 거기는 유난히도 이렇게 통로가 좁았어요. 그래서 양쪽에 위로 올라가고 마리로 내려가고 이렇게 통로가 차가 이게 중간하면 잘못하면 이렇게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저쪽 편에서 내려온 차가 있으면 아래에서 올라가던 차가 좀 중지해서 이렇게 비껴주고 좀 그래야 되는 좁은 통로인데 엄청난 속도로 차가 띡 하면서 철저하게 찌그러진 다섯 개가 또 카레이스처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콱 하면서 삑 금속을 소리내면서 막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등골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아, 시간차 공격 이거였구나. 만약에 우리가 거기 갔으면은 그 엄청나게 찌그러진 차들을 다 우리가 물어내고 거기서 죽지 않았으면은 엄청난 손해를 끼친 그런 원수의 함정을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까 그 여자 조교가 목 졸라 죽이는 장면이 CCTV에 감방에 여재수가 등짝을 보이고 카메라 등짝을 보이고 있는데 그 사람을 여자재수가 코너에 앉았는데 가서 목을 조르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등짝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은 로봇이다. 좀 조종당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가서 생전 처음 본 그 여자 조교를 살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조종당하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로봇처럼 뚝뚝뚝뚝 가더니 그 사람 갖다 목을 졸라 살해하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마귀 사탄의 괴계가 이만큼 우리 사회를 엉망을 치고 지금 경찰이나 현대 그 장비로서는 이걸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비밀을 알아내고 갖다 폭로를 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돈으로 해외했다가 성적으로 문란으로 넘어뜨리려 했다가 이것이 안 넘어지니까 뭐 임대나 매매를 방해치고 돈줄을 막고 별짓을 다 하고 함정을 파고 올무에 걸리게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들은 그 원수의 모든 괴계를 미리 간파하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늘 믿음으로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난 짓을 하지 말아야 되죠. 나는 백화점에서 뭐 물건 사가지고 잘 깎아도 되는데도 내가 깎지 않는 거 그냥 잘못 계산 안 된 게 오면은 그날 밤을 잠을 못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갖다 줘요. 이거 계산이 안 된 게 왔다고. 그러면 세상에 요새 세상이 집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느냐고 그래. 근데 그렇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 아니니까. 그것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도덕적으로 사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정직해야 되고 그래야 그 영적 능력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음란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돈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무도 상관없는 사람이 가다가 저 사람 찌르라면 마귀사탄 찌르라면 그 사람 다 찌르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나 영적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만이 그런 것에서부터 왜냐하면 마귀사탄은 인간보다 강하고 그러니까 인간을 죽일 수밖에 없어. 마귀사탄 손에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천사보다는 약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 사탄과 싸워서 마귀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를 많이 짓고 게으르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은 마귀 사탄이 자꾸 나를 덤벼. 그럼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전신갑주 입고 바르게 살고 강력하게 있으면은 저놈이 나를 갖다가 이 망치로 하나 때렸어. 그러면 나는 검으로 간다. 그냥 하나님 주신 검으로 찔러요. 그러면 머리가 두개골이 꽉 잘라지죠. 더 강력하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인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세상은 전쟁투성이고 전염병이 돌고 성경에서 마지막 때 그런 상황을 다 연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나가던 사람이 남대없이 봉변을 당해서 죽이고 음란하고 성이 얼마나 음란하고 난장판이 됐습니까? 이건 세상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마귀 사탄이 득세하는 이 땅은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이요. 그리스도인이 살기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는 세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늘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정의롭고 또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참 그래서 오늘날에도 악의 영의 교계가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TV 매체나 전화, 핸드폰, 자동차 수많은 곳에 막 이런 것들이 다 내재돼 있어가지고 어떤 음향을 듣고 바로 죽어라는 소리도 안 하는데 음향에 이 전자파가 딱 들어가니까 바로 달리는 차에 뛰어들어가는 이런 마귀가 얼마나 옛날 에덴에서 아담을 깨내던 마귀 사탄의 괴계는 지금 첨단 기술을 저기 이용하고 모든 것들을 갖다가 최고의 과학기술 첨단을 갖다 이용하고 초음파니 그런 광선을 이용하고 이래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함정에 빠뜨리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덧입고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일본에서도 이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그 인생이 참 피폐되고 파탄 나는 그런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죠. 그래서 영적으로 재무장하지 않으면 절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하다못해 이 우리 지역이나 이 나라만이라도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주 절실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전신갑주를 입고 내 가정을 지키고 우리 사회를 지키고 우리 나라를 지키고 우리 인류를 지키는 일이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단이 판치고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도덕적이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 강한 힘을 파워를 가지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간증 4, 2, 5, 6을 두서없이 마귀 사탄과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중보기도와 축도는 3기도 끝내고 거기서 중보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